카메라 앞에서 같은 부분을 자꾸 틀려서 난리 났다는 얘기를 했고 이 소리를 들은 기자분이 웃어서 멋쩍게 따라 웃은 겁니다. 세월호 사고 당시 저는 대변인직을 수행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고 부임 이후 큰 사고를 맞닥뜨리다 보니 긴장이 돼서 외워서 하려고 했던 브리핑 내용을 잘 외우지 못해서 같은 부분을 몇 번을 틀렸고 그래서 혼잣말로 자꾸 틀려서 난리가 났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. 일종의 방송 사고로서 전형적인 NG 커트입니다. 생방송에 나온 장면도 아닌 이런 NG 장면을 이용해서 비신사적인 편집을 한 의도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끝으로 발표 당시 반복된 실수로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은 상황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. 이거 제가 작은 요 화면이라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, 다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배를 여객선을 자꾸 여객기라고 하니까 제가 난리 났네. 이러면서 이제 옆에서 웃으니까 이제 같이 웃은 거죠. 한 번만 다시 하겠습니다. 네. 이상으로 하겠습니다.